웃고 있는 얼굴 속에 눈물이 많이 보이네. 그래 너무 힘들게 살았대. 봤어요. 예. 근데 외로워서 어떻게 살았어? 외로워서요? 응? 이렇게 해도 외롭고 저렇게 해도 외롭고 내 부모님을 봐도 외롭고 내 뿌리 줄기를 봐도 외롭고. 근데 솔직히 외로울 수밖에 없어. 왠지 아세요? 본인 어머님도 외롭게 사셨대. 맞아요. 엄마가 그쵸? 살아왔던 근데 본인의 그 줄기 자체가 왜 외로워? 예, 왜냐면요. 그 외할머니가 안 계세요. 엄마 나참하다 돌아가셨어요. 그치? 예. 외로워. 그래서 그냥 나도 사람한테도 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살았었는데 그러질 못했고 사람들한테 상처만 받았노라라 그래.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본인이 마음의 병도 컸을 거고 네. 되게 많은 불안증을 안고 살으셨을 거고 맞아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내가 무슨 행동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고 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애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더 안으로 숨었어. 밖으로 못 나가고 더 안으로 숨었다 그래. 네, 맞아요. 그쵸? 정확해요. 네. 어.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본인한테 뭐라고 안 했대. 근데 본인이,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피해 의식.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타인은 본인한테 뭐라고 안 했대. 근데 당신 마음속으론 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 맞아요. 짜증나. 지가 정확해요.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지가 뭔데 저런 눈빛으로 날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너는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를 봤을 때는 너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 가요. 응. 그러면서 본인이 사회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쉽게 어울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게 살았고 더 안으로 숨었기 때문에 피해 의식도 너무 많았을 거고 피해 의식이 더 심해지다 보니 피해 망상까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얘기지만 작년에 그 7월달부터 치료받기 시작했거든요. 아, 심리 상담. 예. 심리 상담 치료 받고 예. 조금 좋아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예. 조금은 나아져서 내가 세상 밖에 나가겠노라라고 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네. 아직까지 그 마음의 병을 다 이렇게 수그리지 못했대. 그리고 내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남자에 대해서 좀 경멸함 뭐 이런 게 있어?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왜 이성한테 이렇게 무서움증이 있고 이성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좋은 게 아니라 무서워.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본인이 조금 젊은 시절에 내가 이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래서 더 되게 무서워졌다라는 마음이 순간에 들거든요. 예. 혹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25살 때 제가 너무 충격 먹었나 봐요.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살 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예. 25살 때는 그나마 약간 넘어가는 정도고 27살, 28살인가? 그때 제가 알던 아르바이트생 언니의 남동생인데 약간 변태스러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본인한테 안 좋게 했지? 네, 예를 들어서 막 제가 그 남자 지금 전 남친이지만 그 남자분이 저한테 치마를 계속 입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통 데이트를 하면 여러 군데 돌아다니잖아요. 뭐 근데 미안하지만 넌전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지? 미안하지만 또 상처받을까 겁난다. 내 말을 못하겠다. 저 그럼 외국 남자 만나야지. 너 가지고 노는 거야. 그걸 느꼈어요. 그거예요. 응. 너 가지고 놀았대.
네, 맞아요, 맞아요. 왜? 너가 사람 정찾아 산말야 하고 사람 그리워하고 네가 마음에 쉽게 문을 못 여는 것뿐이지 열면은 또다 주는 사람이 너야. 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나를 챙겨주는 것 같고 나를 보살펴 주는 것 같고 내 외로움증을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모르는 압박감에 이 사람을 처음에 만났대.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느껴지는 너에 대한 감정이 뭐냐면 왜 성적으로 좀 만족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지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 남자. 그 남자가 너를 만나면서 너를 사랑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너가 사랑해서 너가 예뻐서 사랑스러워 나너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자기 성적으로 뭔가 충족을 시키기 위함에 둔갑한 사랑을 너한테 한것 같진 않 느껴져서 아, 정확해요. 네가 그거를 가지고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이 붙어있는데 왜못 느껴?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스킨십이랑 행동이 아닌 매번 데이트마다 뭔가를 몸적으로 요구를 했을 거예요. 맞아요. 상황도 항상 그쪽으로 만들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빈번하다 보니까 너 또한 이게 사랑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내가 상처받은 거야. 네, 그래서 바로 차단시켰는데, 잘했어. 더,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한 게, 응, 찾아왔어? 찾아온 건 아니고요. 응. 전화번호 있죠. 근데 전화번호 차단되면, 전화번호 옆에 X가 떠요. 응. 그게 어쩌다 한번 뜨면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벌렁. 그러니까 또 나한테 또다시 그렇게 할까봐. 네. 그리고 너가 원치 않을 때도 있었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내가 좀 남자가. 힘들었을 때, 예.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둔갑을 해서 너를 항상 그쪽으로, 성적으로, 몸적으로만 너를 대했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네가 사람 플러스 이성, 남자라면 더 경멸하고 더못 믿게 된 거야. 그러면서 더 피해망상이 생긴 거지. 그러면서 누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서 스쳐도 갑자기 무섭고, 겁이 나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네. 같은 공간 안에 남자들이 많으면 막 숨이 막히고 갑자기 막 어지럽고, 막 그런 증세까지 있었어, 본인이. 최근에, 아,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 넘어가는 건데, 그 밑에 층에 남자분들 공사하시잖아요. 공사하시는데, 남자분들 그 공사하시는 아저씨 다섯 분이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가면서 좀 경직됐어요. 그때 갑자기 숨이 확 막혔지? 와, 내 미칠 것 같았어, 그때. 와, 그게 안에. 본인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그때 크게 있다 보니까 그런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숨이 막히고 갑자기 무서운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사람들이 그게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 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또한 네가 잘못을 한게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너는 우리가 사귀니까 내가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상처받겠지 혹은 싫어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 네 몸을 안 지킨 거야. 그것도 네 탓도 있어. 걔가 너를 가지고 놀게 할수 있게끔 너가 행동을 보여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원망만 하지 말고, 물론 아까 말했듯이 너를 가지고 논그 남자도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네가 싫었고 네가 이만큼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힘들어 할 정도의 마음의 병을 가질 수 있게 너 스스로 네가 자신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숨지 마요. 외롭게 살았다고, 평생 외로우라는 법 없고요. 그리고 숨었다고 해서 너 하나 주변에 야, 너 외롭니? 나랑 같이 놀자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 네 스스로 나와야 돼. 근데 자꾸 숨기만 하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알죠? 너는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겠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말 요즘에는 친가족들도 이렇게 못해줘. 네가 숨어버리면. 근데 너는 네 주변에 큰 가족들이 많이 없어 보여, 나는. 너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이 많이 없어 보인다고. 네, 다 부산에 그러면 네가 숨으면 어떻게 되겠어? 못 나와.
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살지 말으래. 피해 의식 없어도 돼. 피해 망상 없어도 돼요. 절대 너를 함부로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지 않아, 사람들은. 네가 그런 행동을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있어도 길 지나가다 야, 왜 쳐다봐? 요즘에 이런 성인이 어딨어? 네. 또라이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마음의 짐, 마음의 병 안고 살지 말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너도 외롭게 살았지만 네 엄마도 외롭게 살았고 윗대 줄기가 다 외롭다. 그 말은 내가 아까 염주는 들기는 했어도 내가 목에 걸고 점을 많이 보진 않거든요. 근데 본인의 집안은 이 줄기가 굉장히 강해. 불사줄. 아, 맞아요. 불사줄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줄기로 인해서 집안이 식구들이 명이 짧고 자주 아프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거든요. 이 줄기만 잘 잡아주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줄기에 대고 불사줄기에 대고 본인들 집에서 많이 빌면 본인 또한 이런 마음의 병도 많이 해소가 될 거고 앞으로 나쁜 일안 일어나. 근데 이거는 내가 굳이 뭐 이거 때문이야 이건 아, 아니지만 예. 이 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라는 뜻이야. 근데 무서워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 마음가짐, 내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한테는. 그것만 고치면 내 인생 변화 충분히 있고 좋게 살수 있는 기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난 봐. 그러니까 마음 좀잘 잡아줘.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렇으면 될것 같아. 네. 네.